찬양을 듣는데 가슴이 떨리네요. 설교를 해야 돼서 가슴이 떨리는지 찬양을 들었기 때문에 가슴이 떨리는지 잘 모르겠는데 가슴이 떨리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복음에 대해서 나타나는 바울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는 서신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서신에서 복음과 그리고 또한 이신득이 믿음으로 구원 얻음, 의로움을 얻음에 대해서 두 가지 서신에서 말하고 있는데 하나는 로마서요 하나는 갈라디아서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쁜 소식을 말합니다.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기쁜 소식이 되려면 두 가지가 되어야 돼요.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에게 기쁜 소식이 되고 두 번째는 이것이 기쁜 소식이 되려면 그 복음이 내 가운데 들어올 수 있어야 기쁜 소식이 됩니다. 내 삶을 변화시키지 않는 복음은 의미가 없습니다. 복음의 소식이 들려짐과 동시에 이 복음 자체가 강력한 힘이 있어서 나의 삶 전체를 바꾸는 것을 보고 복음이라고 합니다. 소리는 들리는데 마음으로 다가와지지 않는 거예요. 교회는 오는데 예배는 드리는데 복음과 전혀 상관없이 그냥 공허한 소리로 들려지게 되면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가장 선명하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일이 하나님께서 이 세대 가운데 악한 세대 가운데 빠져있는 그 사람을 구원하는 너무 선명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에게 다가오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복음이 여러분 가슴 가운데 다가와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복음이 나를 변화시키고 내 삶을 변화시키며 나의 주변에 있는 모든 환경 가운데 복음이 들어가기만 한다면 복음 자체가 능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는 이 복음에 대해서 복음을 받아들일 때는 기쁨으로 받아들였어요. 바울이 처음 들어갔을 때는 복음, 순수한 복음만 가지고 들어갔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갈라디아 교회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 말씀이 살아있구나 하는 것이 경험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를 쓰고 있는 지금 이 상황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는 순수한 복음만 전해졌는데 어느 시점이 지나서 갈라디아서를 쓰고 있는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는 복음에 뭔가 한 가지가 더 플러스된 상황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대주의라는 겁니다. 복음의 다른 사상이 더해져서 그래서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커지면서 점점 더 교회로서의 규모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로서 규모를 갖추게 되니까 이제 하나의 모델되는 교회를 봐야 되는 거지요. 개척할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조금 더 있다 보니까 모델을 찾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델을 예루살렘 교회, 야고보와 베드로가 사역했던 예루살렘 교회를 모델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 안에 있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유대주의와 함께 교회 안에 들어와 있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예루살렘 교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는 이방인의 교회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복음 플러스 율법, 복음의 율법이 더해져서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고 예수님 할례 받았다. 너희들 할례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의 한 기둥이었던 베드로가 거기에 넘어집니다. 복음 플러스 율법에 넘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복음에 다른 것이 붙으면은 그것이 복음인가요? 아니면은 복음이 아닌가요? 복음에 비슷한 율법이라고 하는 정말 비슷해요. 너무너무 비슷합니다. 이것이 이 복음 가운데 붙어버리면은 이것은 복음인가요? 복음이 아닌가요? 바울은 말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라고 1장 7절에 너무 선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 것과 그 죽으심이 악한 세대에서 구원할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것과 이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되어진 것이다. 그래서 이것만이 복음이고 이거 외에 다른 어떤 것이 더 붙으면은 다른 복음은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묵상해도 복음 외에 다른 것이 붙으면은 그것은 더 이상 복음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복음의 세속화가 붙으면 복음이 아니요, 권위주의가 붙으면 복음이 아니요, 유교주의가 붙고 명예화가 붙고 공로주의가 붙고 샤머니즘이 복음에 붙어버리면 더 이상 복음은 복음이 되지 않고 다른 복음이 되어버리면서 아무런 상관없이 됩니다. 조국의 교회가 지금 그것 때문에 진통을 앓고 있습니다. 복음 외에 다른 어떤 것이 하나도 붙어서 진통을 앓고 있고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복음은 오직 은혜로만 되어집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복음은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은혜로만 되어집니다. 그 어떤 것도 이 복음에 더해질 수 없습니다. 바울은 유대교에 심취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유대교에 굉장히 깊숙이 빠졌던 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가 유대교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내가 개척한 그 교회가 유대교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내가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키웠고 개척한 그곳에 다른 것도 아닌 복음의 유대주의가 붙어서, 내가 다 버려버렸던 그것이 여기에 붙어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엉망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가운데 바울이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렇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 위기 속에서 바울은 선명하게 말합니다. 다른 복음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그 바울의 마음이 이해가 되세요? 저는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사역을 17년 동안 하는 동안에 저주받으라는 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사역자가 교회에서 저주받는다는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성경에는 분명히 저주가 있는데 저는 저주에 대해서 설교한 적도 없고 말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마음이 얼마나 애탔든지 저주받는다는 그 말을 두 번씩이나 연거푸 그렇게 앞부분에 쓰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시작되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11절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상황 가운데 11절 12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혼합된 상황 가운데 있는 그 갈라디아 교회에 바울은 그들을 표현하기를 형제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인 바울과 이방인인 갈라디아 교인들, 갈라디아 사람들 형제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거 외에는 어떤 것도 형제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눈은 둘이서 도저히 형제가 될 수 없는데 복음 안에서는 유대인들은 율법을 알고 있는 죄인이요, 이방인들은 율법을 모르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도 율법을 알고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한 것이요, 이방인들은 율법을 모르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한 것이고, 둘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다 경험되어졌다면 더 이상 다른 어떤 조건도 상관하지 않고 복음 안에서 하나의 형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기독교가 캐톨릭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거짓말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유대교에서부터 기독교를 찾아야 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기독교는 처음부터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시작해서 오직 기독교로서 다 발견될 수 있는 것이고, 구약 성경도 믿음으로 구원받고 신약 성경도 믿음으로 구원받으며, 구약 성경도 기독교의 관점에서 보여야 되고 신약 성경도 기독교의 관점으로 발견되어져야 되며, 구약 성경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신약 성경도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기독교는 오로지 기독교로서의 역할을 다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깨달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교를 다 내려놨습니다. 유대교를 다 내려놓고 오로지
성경 하나만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고 깨우쳐 가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선지서들을 보면서 바울은 그렇다, 언약은 마음의 심령에 새기는 것이다, 어떤 할례가 아니고 어떤 율법의 행위가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다, 스데반의 죽음을 보면서 그렇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구나, 복음 전하기 위해서 신실하게 살아가며 지금도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답이구나,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의 체계를 갖추어내고 있습니다. 3년 동안 버렸던 그 유대교가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선명하게 말합니다. 내가 받은 것은 사람의 뜻을 따라 받은 것이 아니다, 사람이 어떻게 가르쳐 준 것도 아니다, 내가 받은 것은 하늘의 계시로 말미암아 내가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늘의 계시가 여러분 가슴 가운데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선명하게 자리잡기를 원합니다. 계시라는 것은 베일을 벗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랍권의 여인들이 앞에 어떤 이 천, 이것을 쓰고 있는 것, 이것을 보고 히잡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벗겨내는 것을 보고 계시가 계시라고 합니다. 이 히잡을 벗겨내는 것, 누가 과연 하나님의 얼굴에 있는 이 히잡을 벗겨낼 수 있을까요? 내가 목사인데 하나님 잠깐만 내려오십시오, 좀 벗기겠습니다 하고 이걸 벗기면은 벗겨집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가려져 있는 것을 당겨내면은 이것이 벗겨지는가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구원을 주기 위해서 스스로 자기에게 갖춰진 이 계시, 이것을 히잡을 벗기는 거예요. 나는 이런 분이다 하면서 이것을 싹 벗겨내는 거예요. 이것은 두 가지 방법으로 하는데, 하나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연 계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죄인된 인생의 눈으로 자연 계시를 볼 때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자연을 봐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죄악된 것이 눈에 다 막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그 시대 사람들에게 하늘의 메시지를 전해준 것이 특별 계시라고 하면서 이 성경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성경 말씀 안에는 하나님께서 구속해 주신 구속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으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이 나타나고 있고,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증거해 주실 때 이 말씀 그대로 여러분이 믿고 가슴 가운데 새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믿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이 살아있는 말씀이 믿어져야 되는 것. 한 번도 하나님 말씀을 경험해 보지 못했다면은 성경을 믿으려는 마음을 가지고 창세기 1장 1절부터 꼼꼼하게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말씀이 다른 사람이 아닌 나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꼼꼼하게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이 사람들은 변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50이 넘어가면은 변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신방 가서 목사님 제가 이 나이에 뭘 변하겠습니까? 라고 저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서 성령님도 내 승질 못 고칩니다 이렇게 하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럴 때 저는 항상 고민하게 되는 거죠. 성령님께서 고치시려고 하는데 내가 고쳐지지 않으면은 나는 예수님 믿는 게 맞는가? 이것을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려고 할 때 아 그렇구나, 나의 이 부분이 바뀌어져야 된다면은 내가 바꾸어야 되는구나, 이것을 깨닫고 바뀌어져야 되는데 안 바뀌어지려고 그렇게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면은 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바울이 아주 거룩해 보입니까?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본문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13절 14절에 바울이 나옵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다.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잔멸하였다.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고 나이 많은 사람들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고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해서 더욱 열심히 있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교에 심취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데 그냥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멸하려고 싹 없애버리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가말리엘 문하에서 예루살렘 공회로부터 공식적인 살인 면허증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 있습니다. 그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 거기서 우리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어떻게 이런 사람이 예수님 믿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사람이? 여러분 신기하지 않는가요? 바울같이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니. 여러분 혹시 교회 나오기 전에 예수님 믿는 사람 다 죽여버린다고 하는 그런 분 계셨던가요? 없어야 됩니다. 이때만큼은 없어야 됩니다. 아무도 없지요. 잔멸하려고 공식적인 살인면허증 받은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깨어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 믿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은혜로 믿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 누가 뭐래도 노력이 아니라 은혜로 되어집니다. 아무런 조건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만 하면 그 어떤 사람도 그 은혜에 감동되어서 예수님 믿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바울이 수리아 지역과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습니다. 당신 유대인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유대인인데 그럼 혹시 그리스도인이요? 예, 유대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아, 그래요? 혹시 당신 바울에 대해서 아시오?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바울에게 바울에 대해서 아시오라고 묻습니다. 바울이 내가 그라는 말을 채 하기도 전에 이야, 바울이라는 그 사람 유대인이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잔멸하던 그 사람이 이제는 잔멸하지 않고 복음을 전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역사하지 않습니까? 아,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바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바울에게 그 감동 가운데 사로잡혀서 바울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나의 얼굴을 보지도 못했던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있는 그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자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 아닌가요? 너 친구 김집사 봤어? 사람이 이상하게 된 것 같아. 사람이 이상한 게 변한 것 같아. 매일매일 놀러 가던 사람이 주님만 되면은 뭔가 달라. 신기해. 이것이 복음 아닌가요? 이런 경험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선명한 증거가 나는 예수님 믿기로 작정하고 지금부터 그 어떤 것에도 복음을 썩지 않으며 신실하게 예수님을 닮아가기로 작정했다. 사랑하는 내 친구들아, 너희들도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다. 이 말이 우리 교회 가운데 삶의 현장 가운데서 계속 퍼져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유대교에서 기독교인으로 바꾼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유대교가 회당을 중심으로 모였는데 이 회당에는 결혼이 보장되고 직장이 보장되고 있으며 이미 유대인들은 이 로마에 대해서 종교로 인정을 받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은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결혼을 포기해야 되고, 사랑하는 청년들 큰일 났네. 결혼을 포기해야 된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하여튼 결혼을 포기해야 되고 잘 다니고 있는 직장을 포기해야 되며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그 생각들을 포기해야 되는 것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바꾸어지는 그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바울이 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 얘기를 쓸까요? 왜 순수한 복음을 말씀하면서 자신이 경험했던 이 이야기를 11절부터 24절까지 쭉 쓰고 있을까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다른 복음 따라가지 말라고.
복음의 유대교를 섞은 것은 다른 복음이고 이거 따라가면은 멸망길로 들어간다고. 내가 그렇게 따라갔던 그 유대교지만은 내가 유대교를 버린 것은 그 안에 진리가 없고 그 안에 생명이 없고 그 안에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버렸다. 그런데 왜 당신들은 이것을 따라가려고 하느냐? 그 한 마음 때문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말씀만이 진짜 기독교이고 유대교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것 같이 보았는데 거기는 없었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오늘 바울의 마음입니다. 할례는 절대로 구원을 줄 수가 없습니다. 부한 자나 가난한 자 어떤 세상의 조건이 구원을 줄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돈 많고 돈 적음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인간적인 조건도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조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바울이 그거 쓰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관점에서 보는 모든 관점은 구원의 조건이 되지 못한다. 그거 쓰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 학교에 큰 마음을 두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이 하나님을 가슴 깊이 경험하는 그런 학생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학교 학생들이 무엇을 볼까요? 교회 학교 학생들은 다른 것 보지 않고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게 됩니다. 교회 학교 학생들이 가장 많은 보는 것이 저겠지요. 제가 고등부 그 상황 가운데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고 우리 목사님이 어떻게 기도를 하며 어떻게 말씀을 보고 있으며 우리 목사님이 삶 가운데 어떻게 하고 있다 이것을 보겠지요. 저를 봄과 동시에 똑같이 여러분들을 보겠지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대와 세대가 연결되어지는 청년들이 나이 많은 권사님 장로님이 되었을 때 손자 손녀와 함께 손잡고 이 이전에서 나는 이 이전에서 복음을 배웠다 이 말을 할 수 있겠지요. 마치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라봐야 되는 사람이 바울이듯이 수루아와 길리기아 사람들이 바라봤던 사람들이 바로 바울이 되었듯이 우리 여러분들이 바로 그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럴 때 교회 학교 가운데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성경학교와 수련을 위해서 기도할 때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치지 않는 영성과 체력을 더하여 달라고 그리고 또한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들이 말씀을 받는 것과 말씀을 따라가는 것과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것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 가운데 다음 세대를 통하여 큰 은혜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황금교회를 담임하는 박무용 목사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인 선교의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할 뿐 아니라 탁구, 축구, 색소폰 교실 등을 열어 지역사회를 섬기고 이웃을 봉사하는 열린 공동체입니다. 아울러 성도 서로가 함께하며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입니다. 감사합니다.